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사사기 4장, 5장 그리고 6장입니다. 4장은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당시는 여성 인권이 전혀 없는 시절이었죠. 그런 시절에 여성이 지도자로 사사로 쓰임을 받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고 또 성경은 여성을 존중하는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니엘과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죠. 하소를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서 바락과 힘을 모아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사기 5장은 사사 드보라하고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 이긴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제목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를 더 언급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이 있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사라를 죽인 여인 야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장. 6장은 유명한 사사 기드온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드온.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다시 죄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죄 다음에 오는 것은 또 심판이죠. 하나님은 미디안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지배했습니다. 정말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못합니다. 기드온이 뭐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이 이길 것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양털 시험을 하죠. 양털 시험을 두 번 하는데요.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하고 그대로 됐죠. 그 다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됐죠. 자, 이제 드라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제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곡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기드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드온을 우리는 용사로 알고 있는데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사는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처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용사가 되었던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면 누구라도 우리 같은 사람도 기드온 같이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모든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2020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22일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아이아 교회 온 교인 전 가족 감사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이 찬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감사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든 상처가 이 가족 찬양 축제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온 교회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우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 나라가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아무 후유증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통령과 온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원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도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위대한 용사가 됐습니다. 미디안에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아이아 교회 전 교인 가족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 찬양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아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감사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은 떠나가고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가족 찬양 축제 때 성령 충만한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교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현장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등부, 중등부, 그리고 초등부, 유년부, 하나님 계속해서 현장 예배 드릴 때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로 반복하는 미움과 정오를 내려놓고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만져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